음료수가 필요하신가요, 손님? 아니면 담요를 준비해드릴까요? 아, 요원님, 특경대분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요. 탑승동 외부에 차원종이 나타났다면서요. 어떤 차원종이었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종류의 차원종이었습니다. 날개를 가진 비행형 차원종이었어요. 자세한 생김새를 묘사해드리자면...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건 공생수인 것 같네요. 공생수? 해당 차원종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비행사나 스튜어디스의 경우 비행이 가능한 차원종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비행 중에 차원종과 조우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확실히 그럴 필요성이 있겠군요. 비행 중에 차원종과 조우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공산이 크니까요. 그러면 최서희 씨, 공생수라는 차원종의 특징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차원전쟁 중기에 나타났던 인간의 생명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활동하는 차원종이에요. 다만 공생수는 동의하지 않은 인간의 생명에너지를 흡수하지는 못해요. 차원전쟁 때는 차원종을 신으로 섬기는 한 종교단체의 광신도들이 이 공생수들을 이용해서 같은 인간을 공격했다고 하더군요. 차원종을 신으로 숭배한다고요? 인간이 차원종을... 어떻게 그럴 수가... 차원종들의 공포에 굴복한 거죠. 결국 인간의 정신은 연약하니까요. 어쨌든 지금 나타난 공생수들은 테러리스트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것 같네요. 저 정도 숫자라면 아무리 당신이 강하다고 해도 모두 처리하긴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그것을 이용해야겠군요. 그것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설명해드릴게요. 잠시만 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국내 여행도 해외 여행도 저희 파랑새 항공과 함께해주세요.